안녕하세요. 마리맘, 다저녁 때, 뭘 할까요? 앞베란다 정리 좀 하고, 그동안 물안 줬던 애들 물좀 주고요. 재련음들을 좀 방치했더니, 이렇게 쪼꼬미 분해, 보세요. 입장이 너무 커가지고, 이런 애들은 제가 지금 다 이렇게 따버리고, 가위로 자르고 몸뚱아리를 좀더 크게 여기에서 자고 나는 거는 별로 제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따버립니다. 이 제니는 진짜 아가아가 한 거를 제가 구루민의 힐링 가더님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요. 엄청 풍성해졌어요. 그리고 데니스 얘도 작년에 조금 어린 아이였는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여기를 잘라가지고, 두 개가 됐죠, 두 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꽃이 있어서 자르기는 좀 아깝고요. 꽃 피고 지면 그때 한번 싹둑 자를 겁니다. 몸뚱아리를 좀 키우기 위해서. 여기 이야기도 정말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네요. 가늘으면서, 이거 보자. 뭐지? 로렐라이? 뭘까요? 이름이 로렐라이인데, 버터플라이 로렐라이 이름은 정말 멋있는데, 이것도 제가 여기서 순따기를 해갖고 가지는 많이 쳤는데, 이런 거는 제가 따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입니다. 이게 수염을 좀 예쁘게 이거는 수염을 좀 분재처럼 잡아야 할것 같아요.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리갈이나 랜디는 이게 목대가 좀 질기고 입장이 막 뻐시잖아요. 이것 작년에 이것도 아주 아기였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번져 놓긴 했는데 좀더 크면 이것도 분재처럼 한번 키우고 싶어서 밑에 수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또 보자, 보자. 또 뭐가 있나. 그래서 오늘 딴 아이들은 이렇게 제가 모아놨답니다. 저는 따로 이제 삽목이를 뭐 한다든가 삽목을 꽂거나 이러지는 않은데요. 요것도 제가 쳐낸 게 여기 싹둑 잘랐어요. 좀 통통하게 밑에서 새순 받으려고. 근데 여기는 꽃볼이 있어서 꽃 피고 난 다음에 자르기 위해서 제가 좀 미련을 뒀답니다. 이런 아이들도 다 작년에 삽목했던 그런 재련음들이에요. 엄청나죠요. 뭐 삽목 해놓은 게뭐 별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저는 뭐야 전용 토도 아니고 이거는 분갈이하고 남은 흙 있잖아요. 재사용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는데 잘 커요. 저것도 더잘 크면 이제 옮기고 이제는 막 부피가 큰 것들은 제가 좀 힘이 들어요. 갈수록 너무 빨리 힘든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두 칸이 다 아니 삽목이 아니고 제라늄 이렇게 제라늄들이 이렇게 있고요. 우리 베란다가 왜 이렇게 꽃이 더디냐 하면은요, 제가 한겨울에도 이런 식으로 다육이들 때문에 문을 열어놓잖아요. 문을 닫아놓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실내 온도가 항상 낮아요. 낮고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14도니까 엄청 따뜻한 날이잖아요. 보통 한겨울 되면 온도가 굉장히 많이 낮기 때문에 얘네들이 잘 꽃을 더디 펴줘요. 그리고 여기 앙무 제가 사랑무 하나 냉해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요거 하나 해서 지금 잘 잡고 삽목도 많이 해놨어요. 왜냐면 먼저는 삽목을 하긴 했는데 얘가 물을 다 빼가지고 초록기가 됐었어요. 사랑무가. 근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제가 삽목해놨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흔들려도 멀쩡한 거 보니까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기 보이시죠? 이거 여기서 싹둑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일자로 뻗은 게 아니라서 V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묻었더니 여기에서 새싹 나오고 여기에서 새싹 나오고 뿌리 깊이 내리면 이제 제가 그거를
화분에다 이쁘게 이제 정식을 해줘야 되겠죠? 제가 너무 이렇게 키웠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지금 약간 철사, 가는 철사 사다가 요렇게 쫙쫙 벌려서 분재처럼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아유, 요 캔디제라늄. 요렇게 예쁜 거 꽃이 피고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추워서 요새 안 피더니 막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가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저기 제가 이 캔디가 삽목이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하나 뚝 잘라서 여기가 원판이, 이게 원판이에요. 근데 여기 있죠, 여기. 이거는 제가 여기다 그 같은 화분에 심어놨어요. 물도 줄 때 같이 주기 위해서. 근데 엄청 이 캔디, 랜디나 이런 종류 캔디 제라늄이 이렇게 일자로 수영이 간 게 아니라 막 수영이 길게 뻗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외목대로 좀 예쁘게 키우고 싶어서 여기다 이렇게 심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꽃도 이렇게 꽃도 피었죠.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 잘 키워서 처음부터 애목대로 잘 키워보려고요. 이거는 원래 올 때부터 이렇게 수영이 길게 와가지고 제가 꽈서 여기까지 올린 거예요. 이것도 이제 랜디과 이게 이름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핫핑 이거하고 틀리게 또 흰색하고 분홍하고 섞어지면서 굉장히 이쁜데 아직 꽃보를 터뜨리지 않아서 보여드릴 수 없고 우리 집 이제 수국은 참 강하잖아요. 어머 돌려놔야 돼. 저쪽으로 밖에 보게 내놨다고 바깥으로 다 향해 있네. 이제 얘가 또 아마 꽃이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또 요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앵초. 이 앵초는 우리 집에서 이렇게 봄, 가을서부터 이렇게 봄까지는 집에 있어요. 앵초꽃이 엄청나게 피었잖아요. 피고지고 더 많이 피고지고 한 건 여기 있어요. 여기요. 이게 종자포트 그 포트에서 따라와가지고 1년 만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큰 화분에 두 개로 될 정도로 번식을 한 이유는 제가 꽃이 봄에 지잖아요. 그러면 밖에 화분에다가 심어서 그냥 놔뒀어요. 그리고 가을에 삐죽삐죽 막 또 이제 찬바람 나면 새잎이 오더라고요. 여름에 죽은 듯 살아있다가 그때 여기 옮겨올 때 이렇게 뿌리를 찢어놓으니까 이렇게 크게 번식해요. 이거 엄청 큰 거 앵초죠. 그리고 꽃이 밉냐 하면은 이거는 앵초꽃이고 굉장히 예쁜 꽃이에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여기도 이제 세 가지 앵초가 있는데 보라랑 주황이랑 흰색이 있어요. 근데 여기 거를 또 이제 날 좀 풀리면 지금 보면 좀 썰렁한 것 같아요. 밖에 내다 놓기가. 날 좀 풀리면 밖에다가 놔둬서 뿌리를 단단하게 이렇게 하원에서 온 애들은 앵초가 막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집에서 키우는 애들은 뿌리가 이 잎사귀가 크지도 않고 이렇게 단단하게 아주 다글다글하게 꽃이나 앵초나 같이 올라와요. 여기도 보세요. 꽃이 앵초 잎을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노숙 한 번씩 시켜보시고 그렇게 해서 해보는 게 훨씬 꽃들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도 있는 향기 카네이션은 제가 이것보다 그게 색이 조금 연한 투톤 카네이션이라서 일부러 제가 이 색깔 하나 더 샀어요. 그 이제 봄에 한 4월 중순쯤에 나가서 화분 그 밖으로 삥 둘러서 이렇게 좀 퍼뜨려 놓으려고요. 그럼 섞이면서 꽃도 서로 부비부비 돼가지고 꽃도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칼란디바 이거 새로 신종 참 너무 예쁘죠. 종이에 좀 미니벨이라는데 어쩜 꽃들을 이렇게 만들어낼까요?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지 초점이 잘 맞히지? 겹겹 꽃이 피어요. 겹으로 꽃이 이렇게 피는데
신기하죠. 그리고 벨은 아마 이렇게 이렇게 이래서 벨인가 봅니다. 그리고 거기만 있냐? 그럼 여기도 막 있어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카랑코엔데 천사의 나팔? 천사의 나팔이라고 그랬나? 이거 정말 정말 이게 이거요 보세요. 잎사귀가 얼마나 작은지. 꽃도요 보세요. 꽃도 얼마나 작은지요. 근데 꽃을 자세히 보면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그죠? 천사의 나팔처럼 생겼는데 이게 진짜 천사의 나팔이었는지 다른 이름이 있었는지 마리맘이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은 까먹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카랑코에 칼란디바 이런 애들이 삽목이 잘 되잖아요. 입장 아래 입장을 다 뜯어가지고 제가 이 화분 옆으로 빙 둘려서 해놨어요. 그러면 저 뿌리가 또날 겁니다. 그럼 변식을 많이 시키면 쭉 나눔도 가능하겠죠? 우리는 맨날 겨울에 나눔하고 싶은데 겨울에 죽여서 나눔을 못하는데 한 곳에서 꽃만 키운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제가 다육이도 키우고 꽃도 키우다 보니까 자꾸 온도를 낮춰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힘든 애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도 꽃은 잘안 죽이고 있어요. 다육이가 얼어서 그렇지. 여기는 애니시다이 면목대로 요렇게 하면서 이제야 노란 꽃들이 낮아서 봤는데 이것도 꽃들이 다 이렇게 피려고 몸을 이렇게 오물고 있잖아요. 어디서 내가 낮에 물 주면서 하나 퍼뜨린 걸 봤는데 에휴 귀찮게 하지 말고 자꾸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기 보세요. 이게 지금 형광불빛에 보니까 해는 적고 핑크 마녀 이거 핑크 마녀랑 그 뒤에 흑사금이 너무너무 예쁘게 물들었는데 이 시간에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게 너무 똑당해요. 그리고 이거 뭐죠? 갑자기 이것도 생각 안 나요. 엄청 큰 대품이에요. 이거 저는 저런 거는 손잘안 대고 꼭대기에다 올려놓는 스타일입니다. 아이고 머리통아. 이런 대롱이들 때문에 이렇게 대롱 천장에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이건 다 이제 사랑초들 이렇게 걸어놨더니 여기를 함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다니면서도 얘네들하고 박치기 해가지고 조심조심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한 주가 지나갔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이제 다음 주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마리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